신나게 떠나주세요. 엄마 토닥토닥도 해주세요. 2단계, 애착을 만드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 목욕하기. 친구야, 엄마가 현금원 깨끗하게 부셔서 다시 사줄 거야. 자, 때로는 의무감으로 아이를 시키기도 하는데 의무적인 노동이 아닌 사랑하는 아이를 위한 엄마의 시간임을 인식한다. 구석구석 정성껏 닦아주고 목욕 후 로션을 발라줄 때는 마사지 놀이 등으로 즐기면 더욱 좋다. 우리 형구 소화 잘 되라. 더 예뻐지고.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이란 기교와 형식이 아닌 애정어린 따스함이 필요한 마음입니다. 애착은 없고 훈육만 있던 현구와 엄마 사이 처음으로 사랑을 주고받았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이 안아줬으면 좋겠어? 많이요. 많이 안아줬으면 좋겠어? 네. 왜? 엄마가 좋아서요. 엄마가 좋아서? 네. 엄마 매일매일 키워놔주고 매일매일 좋아해주세요. 사랑해요. 엄마를 향해 현구의 마음도 날려봅니다. 아, 어머니. 그러게. 어머니가 지금 잘 우는 거야. 눈물 받아요. 그러게. 지금 선생님까지 교수님까지 지금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데. 아, 정말 현구가 너무 행복해하는 게 저희한테 다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어머, 제 주책이죠. 엄마 사랑해요 하는 아이의 저 얘기가 어머 내 딸 얘기인 것 같고 우리 아이들 맞아요. 얘기인 것 맞아요. 같아서 아마 엄마들이 다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근데 그 포옹이라는 게 아이한테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스트레스도 그렇죠. 해소되고 또 치유를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정말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보면서 보는 우리도 치유를 받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네. 그러니까 정말 저렇게 이쁜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우리 아이를 키워놓고 보니까 이렇게 넉넉하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좀 많이 안아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커갈수록 안아줄 시간보다 잔소리만 그렇게 할 시간이 늘어나는 건지 진짜 그렇더라고요. 더군다나 딸도 키워보고 아들도 키워보니까 딸은 그래도 곰살맞게 엄마 품에 있는데 네. 아들 녀석은 크니까요. 지금은 저렇게 안아주죠. 네. 조금 있으면 제 손 딱 잡아요. 어이 부끄럽게 왜 이래요. 이러고 손 놓잖아요. 서운하시죠 그럼.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말 현구처럼 저게 행복해서 저런 웃음소리가 어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들 저런 웃음소리가 나겠어요. 네. 정말, 정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해도 저렇게 아주 향기 나는 음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럴 때 좀 많이 안아주시고 네. 진짜 많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품는다고 그러죠.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 7살도 애기네요. 그냥 행복해. 엄마가 안아주기만 해도 저렇게 까르르 넘어가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거 보니까. 예. 세상에. 이게 감동이죠. 네, 정말로요. 눈물이 아유. 그냥 흐른 게 아닙니다. 그러네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쭉 이렇게 답을 먼저 주셨어요. 포옹하라라는 솔루션을 주셨고 그럼 두 번째 솔루션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네. 솔루션은 보시면 네. 네. 목소리가 다 가라앉으셨네요. 네. 훈육하실 때 애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공평하고 명확하게 훈육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사실은 대부분 어머님들이 실수를 하시는데 훈육의 목적은 아이가 잘못한 거를 비난하거나 그거를 바로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대부분 어머님들이 목표로 하시는 게 다시는 그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유아들은 알지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현구가 알면 되는 거거든요. 목표를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요, 선생님, 저게 말이 그렇지. 저게 얼마나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애가 일단 뭘 하나 저지르면 그냥 생각 없이 화부터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만 가지고 막 얘기하게 그러니까 되고. 그것만 갖고 야단하게 되니까 사실 엄마도 사람인지라 네. 힘들어 죽겠는데 애가 뭘 또 없고 그냥 아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소리부터 지르게 되니까 저거는 정말 선생님 말씀 딱 맞긴 하지만 좀 힘들긴 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사실 엄마도 사람인지라 맞아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사실은 그냥
분노를 표현하세요. 네가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라고 얘기하시고 훈육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때 꼭 잊지 마시라는 게 잘못한 거를 지적하기보다는 얘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과의 포인트를 맞추시기보다는 왜 그랬는지 과정과 의도를 자꾸 들어보려고 하시고 과정이 뭐 의도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었다면 다음부터 어떻게 잘할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형부모님은 자꾸 결과의 포인트를 맞추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형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자꾸 뭔가 실수했을 때 안 그랬다는 변명을 참 많이 하거든요. 결과를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죠. 어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꾸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처럼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죠. 어쨌든 훈육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이가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게 이런 상황으로는 너무 공부 많이 했어요. 다 알아요. 근데 막상 딱 그 상황이 닥치면 막막하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게 우리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의 훈육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잡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를 훈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붕을 윤석 거잖아. 너 오빠 거라고 했어? 형구!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야, 원래. 윤석아 행사하실 분 이쪽에서 이름 적으라고 이름 적고 번호 적었어. 아. 근데 자기는 물어. 생각이 다른 거지. 아니야, 자기가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거야. 왜 네 생각과 틀린 거잖아, 윤석아. 내가 이거 내 방에 와서 쓰라고 했는데, 내 방에 안 와서 쓰잖아. 근데 윤서가 싫을 수도 있잖아. 엄마가 상대방이 싫은 건 하지 말라 했잖아. 아니, 저건 내 거라서 내 방에 쓰라고 했는데 안 쓰잖아. 어? 야, 윤서가 네 방 가기 싫은가 보지. 네, 선생님 지금 아까 이제 잠깐 봤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좀 일단은 고쳐주세요. 전체적으로 어머님이 그 윤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편파적인 게 문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러시냐면 자꾸 이 아이들의 갈등을 엄마가 해결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러세요. 아이들의 갈등은 엄마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하실 역할은 일단은 두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신 역할이세요. 그래서 윤서가 울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울지 말고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얘기해봐라 하고 윤서한테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구 얘기를 들어보시는 얘기를 이제 잘 취하셨는데 현구 얘기를 그대로 들으시고 현구 얘기를 그대로 윤서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